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또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왜 이 계명이 주어졌는가 라는 거예요. 왜이 계명이 주어졌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은 처음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진 겁니다. 창세기에 처음 주어진 거. 어떤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처음부터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요것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 말씀을 아담이 받았어요. 아담에게 다른 어떤 걸 준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계명만을 주셨어요. 그 단 하나의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하와. 그래서 뱀이 와서 아니 너는 죽지 않아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니 죽지 않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것만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걸 먹으니까,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걸 주어서 아담도 그걸 먹고 둘다 불순종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아하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과 이 지금 하와가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이 마음을 가진 것 속에 밑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걸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가?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와가 미혹을 받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이것을 미혹을 받은 거죠. 뱀으로부터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 미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나를 지으시니, 나를 다스리시느니,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사는 존재인데 이 생명, 이 생기를 어떻게 받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뭘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볼 때. 자, 이 세상의 것을 볼 때 잊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런데 마귀가 정녕 죽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 죽지 않아. 오히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할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그것을 따먹고자 하는 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주라는 것을 저버리고 그 생명을 다른 곳에서 얻고자 하는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하와와 아담이 왜 이와 같은 짓을 했나라는 것에는 초점이 맞춰지는데 나는 과연 이와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네가 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네가 나보다 더 명예를 사랑하고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이 다른 것을 돌아볼 때 지금 그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아 저걸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버린 게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타당성 있는 이유, 세상에서 내가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걸 내가 취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오고 죄 가운데서 있는 자들은 모든 자들이 그 죄의 값인 사망에 놓이게 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었다.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러니 이제 내 안에서 내 사랑을 입고 이제 내 안에서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유자가 되라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하신 이를 사랑하겠죠. 아멘. 내가 입으로 쥐어쥐어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만큼 있느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고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을 더 원해서 추구하고 그런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내가 열심히 세상 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거에 관심이 없어.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돈 10만 원, 돈 20만 원, 30만 원 아낌없이 써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땐 10만 원 손이 떨려서 못해. 그러면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그 드리는 것에 인색해요.
부모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질책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제5계명이 부모를 사랑하라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꼬루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지킬 만큼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제일 먼저 그분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버린다 해서 처와 자식과 본토와 아비를 버린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자식 버리라 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모든 것에 항상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뭔가 눈에 보이기에 좋게 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다는 것은 요한에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것, 우리 눈의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것,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정말 명예를 얻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지혜와 이런 명철과 이러한 모든 것을 얻는 것들을 위해서 시간은 열심히 투자를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데 아주 인색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날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킨다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준 것을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단 하나를 준 거예요. 단 하나. 그 한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만큼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나는 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안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결단코 산자가 될 수 없고 죄 안에 저주 안에 사망 안에 노인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만약에 정말 마음에 갖고 그것이 항상 나의 삶에 초점이 되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십자가를 버리시겠어요? 아니에요.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자가 되어져서 생명으로 산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항상 내 안에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게 항상 최우선이 될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육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루의 삶에 정말 세상을 사는 일에는 열심히 있고 내 머리 생각에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얼마만큼 거기에다가 생각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 순간 매 분초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그 안에 있기를 바라고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바로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얼만큼 인정하느냐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주로 인정하느냐 구원자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로 인정하느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계명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아멘.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준 것이지만 실제로 주님이 계명을 줄 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켜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켜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면 내가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면 그 계명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지키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믿음을 주시니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항상 주님 나에게 이거 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그렇죠? 항상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 이 기도 응답하시면 내가 주님을 정말 바로 섬길 거예요. 주님 내 지금 이 상황에서 물질 주시면 내가 이 물질로 주님 섬겨할 거예요. 누가 다 주인이에요? 내가 다 주인이에요. 주님 내 자식 이렇게 잘하게 해주시면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구원의 하나님 것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뭔가 그렇게 조건을 여기다 달고 있어요.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은 건 뭐예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정말 뭔가 하나님 같이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더 잘 뭔가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의 그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러면 기뻐하실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가장 원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 계명을 주신 이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의 구원이 없다는 걸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을 정말 알고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우리 주님만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아멘. 그 계명을 어길 때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그 계명을 어길 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버릴 때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릴 때 계명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나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데 어떨 때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나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단 한 분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고백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거기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로 바로 죽은 자에서부터 산 자가 되게 하신 자니이다. 이걸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제 산 자가 되기 위해서 죽음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말하면서 생명을 잃는 거에 대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건 결단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같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셔서 우리가 당할 이 땅에서 당할 모든 고통을 그 몸에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어요. 이제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예수 생명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지죠. 또한 나같이 내가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생명의 주 앞에 얘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뭘 열심히 가르쳐 주겠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가르쳐주겠죠. 왜? 살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고 알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는 걸 내 아이에게 가르쳐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도록 가르쳐주겠죠. 아멘. 그러니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또 형제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뭘 가르쳐주는 게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사랑해야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얻는 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열심히 하면 벌써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가든지 없어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급하거든요. 이거 빨리 해야 되죠. 그리고 세상 거를 막 세상이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을 따라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알게 하고 나를 사랑하라고 너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죠. 나머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영의 생각을 하는 자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을 얻나,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준 평안을 얻나,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내 안에서 역사대로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열심히 부르죠. 아멘. 그 어떤 순간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금방 예수님 팽겨치고 딴 거 사랑하겠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육체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육체의 것을 보더라도 영의 생각으로 육체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볼 때 육의 생각으로 보는지 영의 생각으로 보는지 그것부터 분별하세요. 그것부터 판단을 하세요. 내가 눈을 뜨면 육체의 생각부터 하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부터 하는지 살펴보세요.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육체의 생각으로 하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그걸 보고 생각하는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시잖아요. 오늘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답이 나왔죠? 예.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버리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명을 주신 이유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 주로 섬기는 자가 안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를 사망해서 건진 분이고 죄에서 건진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로 섬기는 자인 거예요. 그를 주로 섬기는 자는 그를 사랑하죠. 아멘. 그러니까 주로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주를 사랑했다면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주니까, 나는 그분의 것이니까. 주라는 거는 나는 그분의 종, 주종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의 생각이 올라오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죄의 생각이 올라오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죄의 마음이 올라오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니까. 더 이상 죄는 나에게 간섭할 수 없는, 더 이상 죄는 나에게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마음이, 육체의 마음이 올라오면 무시해버리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아멘.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죠. 그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 말.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어요. 11조 열심히 했어요. 금식 열심히 했어요. 또 하루에 세 번씩 올라가서 기도하는 생활 열심히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고 거죽으로 어떤 경건의 행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십일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해서 거죽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 같이 하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행위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는 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나를 겸손히 나를 내어놓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영의 생각으로 정말 주님의 의와 그 생명을 따라서 그것을 원해서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광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께서 알고자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 진실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걸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번을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 질문을 했어요? 그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상황,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고 정말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될 때에도 나는 두려움 없이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매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결단코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러했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는 이적도 봤어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오병이어 이적이 일으키는 것도 봤어요. 참 이분이 메시아인 것도 믿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믿었어요?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우리를 정말 이 모든 가난과 궁핍에서부터 건지실 메시아, 왕중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승승장구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시면 들으시는 하나님, 내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원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인데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북이 영화니까.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얻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취한 거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마음이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어져서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것으로 산다라면, 그분이 나한테 목숨을 내어놓으라 하면 내어놔야 돼. 네가 가진 물질을 내어놓으라 하면 내어놓고, 네가 가진 시간을 내어놓으라 하면 내어놔야 돼. 네가 사랑한 네 자식을 내어놓으라 하면 내어놓아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더 이상 시험을 받지 않게 된 그 마지막 시험은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는 거였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사랑하겠죠.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그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할 때 나는 주님 사랑하니까 나는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정말 나는 그렇게 내 자식도 내 목숨도 내어줄 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그 마음을 시험을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이거를 믿고 이것을 추구하면, 말씀 안 보고 말씀 안 듣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살지는 않죠. 세상의 것은 소식에는 아주 민감하게 너무너무 알고 싶고 그거를 정말 열심히 알고자 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내가 세상을 잘 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내 비즈니스를 잘 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알 때 내 비즈니스도 잘 되고 내가 세상도 잘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이 그걸 믿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겠느냐라는 거죠. 말씀이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고한 자가 그 공고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왜 공고한 자리에 앉게 되어졌는가를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왜 흙은가? 공고와 쇠사슬에 앉았냐? 바로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도 거역한 거거든. 그래서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고통 속에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아버지여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지실 때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보내셔서 그 말씀 속에서 뭘 해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를 할 때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거를 믿고, 예수님이 담 나의 생명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온전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렇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한 자는 어디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이면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그것이 13절의 말씀에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은 어디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13절에 말하십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진 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당연히 주를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아브라는 뜻은 히브리어의 아브는 근원, 무슨 근원? 나를 낳은 근원. 그래서 나는 그로부터 왔다 이 말이 아브라는 소리예요. 그로부터 내가 왔으면 그의 생명으로부터 내가 낳은 자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여기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인 거죠.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내가 낳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다시 또 돌아가서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1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또한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사랑하지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라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믿는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아프게 하고 형제의 피를 흘리게 하고 형제에게 거짓말을 하고 형제의 것을 탐하고 형제를 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키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분명히 되겠죠. 이런 사람이 그래서 요한에서 2장 29절에 의를 행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 안에 거하니 예수님은 의고 나는 그와 함께 생명으로 사니 나는 그의 의를 행하는 자이다. 그래서 내 심령에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이 십자가의 공의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의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 선악간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내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저 영혼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걸 통해서 내가 볼 때 형제자매를 보는 내 눈이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모든 것을 그 의로 판단하는 자는 의의 종이 되어져서 결단코 죄에게 종이 되지 않겠죠.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로 사르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게 뭐가 죄요? 믿지 않는 게 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믿지 않는 거. 왜? 이 믿지 않는 건 바로 내가 교만한 거거든요. 믿지 않는 건 내가 육체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육체에 속한 자로 사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뭘 믿지 않는 게?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걸 믿지 않는 거. 내 앞에 지금 보여지는 건 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데요. 근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믿으면 구원을 보게 돼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걸 믿으세요?
그러면 의심 없죠. 근심 없죠. 나에게 그 어떤 상황에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클 수밖에 없죠. 나는 돌아봐도 죄뿐인데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고 엄청난 이러한 축복을 나한테 주셨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열심히 사랑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한 말이 아니죠. 성경이 한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누리는 자예요. 신나죠? 세상의 것을 누려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이 내한테 와서 굴복을 하거든요. 주님을 잘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내가 누리게 되어져요. 그 물질적인 것들을 걱정 안 하고 육체적인 것들을 걱정 안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초월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육체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자,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자 그 안으로만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 기름진 복이 나한테 와요. 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과 이런 것 영으로 충만해지게 오고 땅에 기름진 복이 와요.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축복이 와요. 그것을 예표로 우리한테 준 것이 야곱, 아브라함, 이삭. 그들은 정말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어서 하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건 믿지 않는 거라 그랬죠? 죄를 짓는 건 또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요한에서 3장 9절에 말했거든요.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계속 되어야 되는 게 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요.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그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자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어떨 때 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바로 사랑하는 거니.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러니까 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짐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게 종 아니에요. 죄가 찾아오면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니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천국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신나잖아요. 천국에는 없는 게 없거든요. 이거 다 그냥 열쇠로 열심히 끌어내려서 이 땅으로 갖고 내려오려니 열심히 기도했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신난다. 그러니까 뭐든지 메인 거 있어요. 그럼 풀어. 또 묶어야 될 것은 묶어. 이 약한 것들 역사에 묶어. 예수 이름을 묶어버려. 또 풀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풀어. 왜냐하면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아멘?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 말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게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멍에 만약에 끌려다닌다면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이 말이에요. 멍에의 줄 꺾어버려요. 저 안에서 압제당하는 거 없어야 돼요. 내 심령에 뭔가에 이게 눌려버려. 그래서 심령이 눌렸다 이런 소리 많으죠. 아우 가위 눌렸어요. 내 심령이 눌렸어요. 뭔가 답답해요. 이거 다 눌린 거예요. 어둠이 나를 누르도록 나는 이렇게 방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생각을 하니까 뭔가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져. 그리고 자꾸 눌려.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이야. 이거 다 뭐야.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주로 믿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면
주의 종들한테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나를 부른 거지 너보고 하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할 테니 너를 좀 나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가 일하는 통로가 되어 줘라. 그러려니 너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십자가 죽기만 하면 되는데, 열심히 죽고 사랑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도 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니 영혼들도 다 죽이고 있는 거죠. 살려야 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나는 종의 자리에서 겸손한 종, 의의 종,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종.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네, 아멘.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커요.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부어지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어지죠.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사랑하라. 왜? 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을 주로 믿고 그분을 내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내가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 복된 자가 되는 생명을 가진.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화친하자.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환영받는 자.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니까 환영한 거 아니겠어요? 와가지고 꾸정물만 껴얹어봐요. 환영하겠어요? 안 하지. 정말 우리 모두 어딜 가든지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자, 살리는 자, 사랑을 전하는 자, 그래서 환영받는 자,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이제 아셨어요? 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십일조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러면 또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아가페스메 하니까 베드로가 필레세.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못해요. 왜? 한번 배신해버려. 부인했었으니까. 정말 이 육적인 친구의 사랑밖엔 사랑 못해요. 알아. 그래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너 날 사랑하니? 아가페스메 필레세. 그래도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나중에 세 번째. 그래. 필레스메 필레세. 그래. 넌 나를 친구의 사랑밖에 못해. 근데 친구의 사랑도 예수님이 친구의 사랑은 친구로 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으로 해서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렇다고 나를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알 때 주님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다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회복이에요. 온전케 하시며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며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거 다 하세요.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아직 안 주고 있고 왜 힘드냐? 그만큼 내가 세상의 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해야겠죠? 예수님, 나 정말 세상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내 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내 자식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뭐 있죠?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진실로 주님 나 예수님 정말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인 걸 더
더 가슴에 새기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주로 섬기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주 앞에 기도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지저스의 모든 사람들 서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